저도 이런 얘기를 그 기념 쇼케이스에서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가요계의 선후배도 있지만 또 연인이기도 하고요. 예. 네. 또 서로 이제 또 엄연한 경쟁자예요. 어쩌다 보니. 그렇죠. 예. 네. 일단은 같은 날 예, 신곡을 발매하게 된 또 소감을 또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던 씨. 네. 네. 일단 준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오래 하기도 했고 네. 같이 이제 벌써 같은 회사에 들어간 지 언 1년 정도 됐는데 네, 네. 그 전부터 이제 저희 각자 네. 어떤 곡을 해야 될지 서로 상의도 하면서 네, 많이 네. 물어도 보고 네. 조언도 받고 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이제 제대로 준비를 하게 됐는데 회사에 들어가면서 네, 네. 그냥 네. 엄청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다 보여드리고 싶고 네. 준비한 만큼 네. 1년 동안 준비한 결과물을 대중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고 네.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좀 밝아졌어요, 던 씨가. 예,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던 씨 무대는 뼈가 부러져라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네, 아까 무대를 네. 보셔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뭐 져주고 그런 게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예. 무대 위에서는 서로 자기 거를 하기 바쁘다 보니까 네네네. 앨범 내는 시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게 먼저 나가면 좋을까라기보다 네. 내 거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라는 얘기를 회사랑 더 많이 나누게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의 스케줄을 좀 몰랐어요. 아, 몰랐구나. 네, 네. 어떤 곡을 하고 있는지 네. 녹음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 막바지에 이제 뮤직비디오 가서 네. 조금 디테일하게 알게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나오게 됐는데 네. 오히려 그게 더 네. 시너지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솔직히 회사 피네이셔 식구분들께 정말 감사한 게 네. 둘이 고집을 부렸는데도 이렇게 네. 열심히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두 분이서 듀엣으로 처음에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보도자료를 보고 네네네. 같은 날 컴백한다고 해서 네네. 그래서 듀엣으로 앞으로 나올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뭐 네. 듀엣 제안을 받았다는 적은 있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던 씨 예, 네. 일단은 같은 시기에 나온다는 게 네, 예, 네. 사실 조금 부담일 수도 있거든요. 예. 저는 이상하게 뭔가 더 부담이 좀 덜 됐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좀 그랬어요. 뭔가 혼자 이제 나가는 게 이제 처음인데 네. 혼자 진짜 잘 할 수 있을까? 뭐 물론 같은 이제 스태프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죠. 예. 아 이게 진짜 괜찮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주눅 들지 않고 네. 그랬었는데 뭔가 이제 같이 간다고 같이 한다고 하니까 네, 네. 뭔가 조금 의지가 됐던 것 같아요, 많이. 그렇죠. 네. 서로 간에 의지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앨범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가까운 지인분들께서 그러면 같이 나오는 거냐, 이번에. 그래서 네. 에? 아니요, 같이 아니다. 따로따로 나온다? 네, 완전 따로라고 생각하고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잘 안 맞아요. 음악적인 스타일이나 서로가 하는 장르나 네. 좋아하는 것들이 네. 굉장히 리스펙하고 제가 배울 점이 많다고 느끼고 네. 있어요. 늘 네. 자극이 되기도 하고 네. 근데 같이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아, 같이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해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네. 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데 어떤 얘기죠? 둘은 한번 배틀 한번 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듀엣이 아니고 배틀? 네, 근데 네. 생각보다 그 배틀이 조금 빨리 시작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또 손을 번쩍 들어주셨던 예, 우리 또 던 씨는 같이 듀엣 할 마음이 혹시 있어요? 있으셨나요? 우리 던 씨? 아, 저요? 네.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어요. 아직까지 생각이 없다. 서로 아니, 아까, 사실 뭐 이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조금 예. 그런 음악적인 부분에서 안 맞죠? 아, 안 맞는다기보다 네. 아, 좀 어렵죠. 아, 주고받고 아, 예. 조금 안 맞아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서로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뭐
뭐 만약에 제안이 서로... 들어와요. 그러면 할 생각은 있으세요, 던 씨는? 네? 듀엣 제안이 들어와요. 네. 네. 그러면 할 생각이 있으세요? 아, 뭐 좋은 노래와 네. 뭔가 이제 뭔가 상상이 되는 그런 네. 그림이 있다면은 네. 할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할 마음은 있다. 네. 예. 좋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가수로서 예. 네. 선후배죠. 예, 가수로서 네. 그럼 먼저 우리 던 씨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장점은 네. 아, 단점이 없어요. 일단 아, 단점이 없는 제가 게 제가 봤을 때 단점이 없는 일단 아니, 워낙 편하게 말씀하세요. 편하게 왜 가수로서 아, 예. 너무 편하게는 말 안 하겠습니다. 네네. 그 일단 너무 인정을 많이 받는 아티스트고 그쵸. 그것도 저도 네. 알고 있고 뭔가 되게 오랫동안 되게 많은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뭔가 저는 긍정적인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너무 느껴졌고 네. 그냥 사실 이런 아티스트는 또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럼 이제 연인으로서 네, 네. 예, 현아가 아닌 김연아 씨 네, 네. 예, 김연아 씨를 본다면 아 연인으로서 네, 연인으로서의 매력 장점 네. 장점 아 일단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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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는 아니에요. 아, 맞아. 맨날 항상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지금 짜놓는 건 아니죠? 아니 아니 지금 예, 맨날 생각하고 말이죠. 있던 건데 예. 이제 갑자기 말하려다 보니까 네. 일단 연인으로서 이제 연인을 존경한다는 마음 자체를 갖는 건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저는 되게 존경을 많이 해요. 어, 배울 점이 평소에 모습에 되게 많고 저도 많이 배웠고 네. 그리고 가수 이제 제가 연습생일 때부터 봤는데 네, 네.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이렇게 많은 인정을 받는 가수고 좀 소위 말하는 대스타인데 네. 이렇게 겸손할 수 있고 뭔가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길 수 있구나라는 것부터 그냥 되게 존경을 많이 해요. 저는 진짜 연인으로서도 네. 연인으로서 존경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도 그런 게 조금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진짜 가능합니다. 아 진짜 네. 가능합니다. 우리 네, 진짜 존경을 해서 그게 네. 장점인 것 같아요. 멋진 이야기로 예 선 전 하나 씨 현 씨는 어디를 튈지 몰라요. 저도 불안불안합니다. 예 아니 은별 기자님께서 예 이게 되게 부끄러운 질문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아 저희도 사실 지금 얘기하는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질문인데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누군가 해주길 바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가수로서 음악적인 부분으로서는 저는 배우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생각하는 게 서로가 아예 상반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매력을 느끼고 네. 지금 이렇게 예를 들자면 가볍게 바닥에 꽃가루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아마 던 씨는 이 꽃가루가 왜 여러 가지 컬러일까? 라는 생각을 하는 조금 다양한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네네네. 분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부분을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음악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네. 신기한 것 같고 네. 제가 또 던 씨의 음악을 들으면 네. 눈물을 잘 흘려요. 아, 이게 네. 가사를 왜 이렇게 슬프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부단하면서 슬픔이 있죠. 네, 저는 항상 네. 밝고 신나는 음악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저와 상대적인 그런 매력을 보면서 네. 굉장히 리스펙하게 되고 네. 저는 또 비주얼이나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음악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모르기 때문에 네. 많이 물어봅니다. 아. 그리고 녹음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네. 평소에 뭐 피아노라든지 네. 악기들 네. 아니면 미디들 이런 것들도 많이 알려주기도 하고 굉장히 지식이 많습니다. 야, 지식이 많은 우리 가수고 그래 이제는 우리 김효정 씨 예, 예, 연인으로 네. 보자면 아. 일단 남자친구인 던이 아닌 효종이는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언제나 자신감을 잃지 않고 무대에 서서 예쁘게 웃을 수 있도록 그런 저에게 믿음을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힘을 주는 네. 말은 많이 없고 무뚝뚝하지만 든든한 지원군인 네. 것 같아요. 든든한 지원군이자 예. 오늘은 경쟁
오늘 경쟁이고요. 플라워 샤워로 활동을 이번 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네. 다양한 퍼포먼스를 또 이전처럼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무대를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뼈가 부러지도록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돈 씨요. 네, 저는 일단 활동 계획은 열심히 잡혀있는 스케줄을 잘 이행할 것이고 잘 이행할 것이고 저는 예. 이제 신인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어디서 불러주신다면 당연히 열심히 가서 열심히 뼈가 부러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언제 또 이렇게 많은 분들과 뵙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아! 앨범을 빨리 내면 다시 또 빨리 뵐 수 있겠죠? 네. 그때 또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진짜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우리 싸이 씨가 수장으로 있는 피네이션에서의 첫 번째 신곡 앨범입니다. 예, 우리 현아의 플라워 샤워 그리고 던의 머니 예, 큰 사랑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애정 어린 기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쇼케이스 진행은 김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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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왼쪽, 자 왼쪽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운데 감사합니다. 오른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른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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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갈 때 스타벅스 커피 드세요. 보시면 따뜻한 걸로. 있습니다.